얘보다 따뜻한 팬츠가 있겠냐고요. 기모예요. 지금 여러분 기모 팬츠입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전부 다 기모인데 이 기모를 일으킨 정도가 네. 14번을 일으켰대요. 그렇죠. 아, 기모를 14번 일으킨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대부분의 원단은요. 원단 자체가 얇아서 한 두 번만 긁으면 네. 벌써 희끗희끗해지면서 그 사이로 네. 바람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얘는 14번을 긁고 긁고 그 바늘보다 훨씬 더 가느다란 정말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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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그 안에 따뜻한 공기가 머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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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금어지면서 도톰하게 들어가거든요. 절대 얇지 않아요. 도톰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완전 대박 따뜻한 거고 네. 14번을 긁고 놓으면 그만큼 부드럽고 어, 당연하죠. 그만큼 부드럽고 그만큼 따뜻해요. 부드럽게. 여러분들 진짜 이 팬츠는요. 상품이 진짜 딱 모이는 순간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팬츠. 정말 이거 소문난 팬츠. 신축서 끝내주죠. 몇만 장이에요? 11만 장. 11만 장이 판매가 방송 다섯 번 만에 11만 장이에요. 다섯 번 만에요? 그리고 오늘 끝이에요. 다 들어갔어요. 안쪽에 정말 따뜻한 기모 14번 긁어서 이 느낌을 저희가 사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때 입고 견딜 수 있는 게 진짜 이 바지더라고요. 정말 대박 따뜻하고 아플 때 세상 망사 다 귀찮죠. 얼마나 편안한지 이거 앞쪽으로 배 살짝 넣어서 보여드려도 돼요. 오늘 옷이 또 펄럭펄럭거리네요. 이거 보이세요? 앞쪽으로 요 느낌이 배에 부담이 없는 팬츠고요. 배뿐만이겠어요. 뒤쪽으로도 부담이 앞뒤로 얘는 부담이 없는 팬츠라서 안쪽으로 밴드가 다 들어가요. 정말 편안하게 막 들어가서 이거보다 더 편한 팬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뒤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포켓이 있으니까 허전하지 않게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이 텐션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텐션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안쪽으로 네. 14번의 기모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편안함이 이거 진짜 입고 자도 되겠어 할 만큼 너무너무 핏 한번 보시고 무릎 라인이 왜 어떤 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건 얘가 이런 라인이 아니에요. 네. 여유가 있어서 일반 구두에도 정말 정말 잘 어울리고 낮은 단화, 로퍼, 좋습니다. 안쪽으로 14번의 핀 기모 가공이 얘보다 더 부드러운 바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오늘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생방송. 몇 번 방송 안 했는데 11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숫자 판매를 했던 솔리의 바지가 드디어 끝이 나네요. 네. 근데 얘가 작년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최신상이에요. 그쵸? 지금 최신상 상품이 이 가격이에요. 여러분 사이즈도 심지어 99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 사이즈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제 우리 고객님들 연말 모임에 아마 이런 코트, 재킷 많이 꺼내 입으실 거예요. 제가 딱 그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그냥 목폴라, 반폴라 뒤에 이런 재킷에 아니면 혹은 코트에 이거 밑에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정장 팬츠 대용으로 입으시기 너무 좋아요. 출퇴근하시는 고객님들, 막 개모임에 연말 모임 너무 많다 하시는 고객님들 굳이 막 후크 잠그고요. 막 배 차가운 그런 소재가 아니라 진짜 얘는 밴딩 팬츠지만 이걸 살짝 가리게 되면 그냥 정장 팬츠처럼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으세요. 소재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아, 왜냐면 진짜 편하죠. 진짜로 편하고 14번을 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치는 게 전혀 없어요. 소재 자체가 이 두께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게 잘 나왔고요. 무릎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얘는 바지 핏이 예술이에요.